빰빰빰빰빰빰 식사 언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짜릿해 거든요. 야 사람들 실제로 너무 깜짝 놀래. 와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영상 또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또 옛날 스타일로 이게 혹시 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오빠 혹시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문창민 손주창 그렇죠? 네. 아 제가 또 손주창 곡을 그래서 준비를 저 몰라요. 저 아직 몰라요? 드라마를 몰라요. 모르네. 심은아 몰라요. 심은아 몰라요? 네. 국회의원 부인인데? 고글이 두 개인데 한번 좀 부르고 현자 한번 꼭 여신이 껴줘야지. 뭐를 해도 잘 어울릴 거야. 우리 현주는 이뻐가지고 진짜 고글이 아니라 장난감 고글이기 때문에 야 멋있어. 다들 좋아하잖아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나 때문에 시그니처가 있어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내가 가운데 뭐야 이거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박현주 선수권을 갖고 있는 분? 저예요. 아 현주야 점점점 여기 있으면 어떻게 점점점 꽃은 화분에 있어야지. 차세대 썸킨 한국생명의 최고 루키 박현주. 최고 루키 박현주. 박현주 선수가 보는 도수빈 선수 그녀는 누굴까요? 저기 혹시 피카츄세요? 제가 방금 짜릿했거든요. 과감한 리시브 흥벤져스의 중심 오늘 라떼맨 출연으로서 인터뷰 울렁증을 지워버리겠다. 한국생명 도수빈입니다. 방금 짜릿했거든요. 우리 도수빈 선수가 소개하는 언니. 김연경 선수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해. 언니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근데 언니는 성운이 만극. 레전드라는 말로는 모자라다. 만화를 찍고 나온 실력 한국생명 사원님 김연경입니다. 야 왜 옛날 거 어떻게 해야 돼? 판토마임 아니지? 판토마임 띡띡띡 알지? 우리 옛날 거 왜 옛날 거 어떻게 해야 돼? 옛날 거 제2의 김연경은 누굴까요? 없는 거 같습니다. 그치 솔직히 192개 리시브 되고 아 갑자기요? 공격되고 리더십 되는데 솔직히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김연경은 네. 또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더듬는. 근데 누군가는 이제 나오긴 하겠죠. 뭐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연경 언니가 이렇게 말할 때 더듬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죠. 야 거짓말을 할 때 더듬나 봐. 거짓말을 할 때. 10살 차이 넘게 나는 선수들인데 네. 이 두 선수를 볼 때 어떻게 어때요?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한다. 지금 또 거짓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현규 도수빈 선수가 보는 김연경 선수는 어때요? 언니 일단 같이 뛰는데 너무 멋있고 재밌고 거짓말이거나 할 말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안 친하다고 멋있고 재밌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한테 그런 얘기한대. 지나가는 사람도 다 얘기해 다 멋있어요. 얘기해 멋있어 언니 재밌으시다 방송 재밌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안 친하다고. 언니 이렇게 말해도 엄청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냥 멋있어요 언니. 끝이야 그게. 네 김연경 멋있다. 별건 없다 너는 좀 너는 현저가 좀 대답을 좀 제대로 해봐. 영경 언니는 자신이 되게 멋있는 걸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거 철학적이다. 그치만 아니야? 거짓말. 아는 점도 있어요. 인스타 같은데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되게 자세하게 보시는데 좋아요를 항상 안 눌러주세요. 아 현주. 야 너 건 안 눌러주면 나는 잘 눌러주는데 언니가. 저는 왜 안 눌러주세요? 박기준 선수가 네. 인스타 올리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올라와. 아니 난. 아니요. 저희 프로필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야. 아, 내가 맨날 보는 사람이 영경이. 여기 있는데 언니도 이 사람이 없어. 야 너 좀 심해 진짜. 각성해라 야. 야 사람들 실제로 언니도, 너무 깜짝 놀래. 언니도 살짝 달라요. 에이, 그 정도 아니잖아. 아니 나는 나야. 언니도 살짝 달라요. 나는 근데 어플을 안 써. 언니 무 어플이잖아. 난 어플 안 써요. 언니 어플 안 써. 어플 안 써. 언니 생폰이야 생폰. 저만 어플 써요? 나도 어플 써. 이시 야 우리 때는 어플이 거예요. 아 나 근데 하나씩 궁금한 게 있네. 내가 멋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네. 어떤 거에서 그렇게 느껴?
일단 걸음걸이부터가 살짝 뭔지 알아? 그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자신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걸을 때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거 있잖아. 나는 나에게 그래. 취한다. 명경이는 항상 중심은 뒤로. 조금 팔자로 걸어줘야 돼. 이러면 팔자로. 봤어. 와 여기 이거.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어 나 지금. 그래 되게... 같이 있어주세요. 좀 맛있지. 저 퇴근을 해야죠. 정신 차려요. 레전드 김연경 선수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점. 디스란 짓은 다 했는데 한번 좋은 훈훈하게. 솔직해서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서보다는 앞에서 충고를 주는 스타일. 욕을 제대로 먹는 스타일. 이거 디스인가요? 아 이거 대놓고? 대놓고. 아이스크림 저거 좀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가 문제인지 딱딱 정확하게 말해주는 스타일. 앞에서 한다고 이제. 뒷담화를 안 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대놓고 얘기한다고 이제 야 얼굴 진짜 너 진짜 오늘 좀 먹었다 야 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는 같이 코트 안에 또 뛰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언니가 또 말을 많이 해주고 흔들릴 때 언니가 또 괜찮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도 해주고 뭐 못하면 뭐 발로 엉덩이 때리고 그 순간적으로 옆에서 안 되게 살짝 하는데 언니가 이제 다 잘하고 하는 거니까 좋고 그 연습할 때 맨투맨 네 맞아요 짝이에요 짝이에요 그때 어때요? 언니 네. 잘 때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해서 공 안 떨어뜨리고 계속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언니야 힘들어? 힘내 이러고 바로 공 던져야 돼. 피곤한 스타일이신가? 안녕히 가세요. 신인 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 해봤다. 아 저는 세리머니 좀 많이 했었어요. 2005년 신인 때? 예전에 우리 뭐 쏘리쏘리 유행할 때야. 아 진짜요? 서브 포인트 나고 막 쏘리쏘리 네. 춤추고. 와. 그러면. 아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료하면 응? 있을 거 자료하면 돌리면 돼. 자료하면. 슈퍼주니어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김희철 씨. 아 김희철. 아 인연을 중요시 여기시는군요. 최근에 만났으니까. 아, 저도 한 두 번 만났으니까 좀 이렇게. 아 예. 예. 좋습니다. 어 좋아요. SBS 스포츠는 이동근 아나운서. 주간 배구의 윤성호입니다. 본인이 안 해도 좋아. 한번 뭐 후배들 중에 뭐. 아 현주 우리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아. 현주가 오늘 이거. 촬영을 한다 그래서 네. 엄청 준비를 했어. 아까보다 저기 밖에서도 막 춤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신은 달라요. 여신은 달라. 오. 여신은 달라요. 야.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래. 사실 춤춘 순항이거든요. 해야지, 해야지. 같이 쳐주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쳐주시면 안 돼요? 같이요? 아, 예. 트월킹 출수 아세요? 네? 트월킹? 오케이. 예? 이렇게 오케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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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와! 그때를 정말 그습니다 야! 어! 올해 통화 우승입니다. 에? 통화 우승.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럼 직접. 춤을 잘 못 치네. 어? 아니. 잘 씁니다. 소리. 버디버지 아시죠? 귀여운님 잘 지내셨습니다. 야, 또 올해 옛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말이 많아지네. 어? 아니. 김연경 뭐! 잘 쳐보니까 얘 못 맞추겠다. 내 친구 임마!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자,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